네, 그럼 루소로 넘어갈게요. 루소 문제 잘 나오는데 잘 틀려요. 루소는요, 민주적인 이상 사회를 이야기하는데, 우선 여기 소농으로 이루어진 사회 제가 이미 썼으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빈부 차이가 거의 없는 소농입니다. 소농이라고 했을 때는 그거잖아요. 자급자족할 수 있을 만큼의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쓸 만큼의 농작 활동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내 필요를 충족시키는 거죠. 만약에 그거보다 더 커지잖아요. 스케일이 더 커지면 그것에 의해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그것에 의해서 다시 빈부격차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소는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원래 인간들은 굉장히 선하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살아가는데 이 사유재산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했다. 그래서 그 사유재산이 문제가 되는데 그 사유재산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부 차이가 여러분들 거의 없는이에요. 완전 없는이 아니라 거의 없는.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만큼의 부를 가져갈 수 있는 소농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정치적으로는 직접 민주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루소의 입장입니다. 이거 유념해서 보세요. 그리고 롤스, 한 교과서에서 롤스가 이상사회 여기 들어갔어요. 롤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계약론에서 롤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롤스를 좋은 질서를 가진 사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의미에서는 자, 봐요.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 되도록 이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배받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내 능력만큼요. 내 재능만큼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모든 분배 기준이 따지고 보면 그 분배 기준을 정하는 원래 상태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만 그렇게 탁탁 답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이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의 그 조건들, 상황들 자체가 원체 너무 다양하고 그 속에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능력만큼 가져가, 필요만큼 가져가,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으로 나눠 라고 일률적으로 딱 잘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그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의 결과만 이야기하지 말고 절차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논의를 하면서 그 정의로운 분배를 말할 것이냐는 절차적인 정의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롤스는 그 절차적인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원초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가정해서 내가 타고난 조건이 혹은 능력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지의 배를 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그 조건이 나쁜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은 무엇인가? 내 위험 요소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정의의 법칙에 합의를 한다는 거였죠. 그 정의의 법칙은 기본권적인 자유에 있어서는 평등하게 누려야 된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었고, 두 번째 요소는 최소 수혜자에게는 최대의 이익을 줄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는 사회인 차등의 원칙을 부여해 줘야 된다. 차등의 원칙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평등과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최소 수혜자들에게는 먼저 배려해 주는 차등이 오히려 평등이다. 우리는 정의? 그러면 평등하고 동의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일깨워준 원칙이었죠. 자, 이거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계약론 강의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부족한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되겠습니다.